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2020년 마지막 프로젝트 아크로밧 겨울 컬렉션입니다. 우리가 벌써 7번째 컬렉션이더라고. 럭키세븐. 럭키세븐 컨셉으로 다 가져와 봤어요. 이번 신발은 부츠가 4개예요. 작년 이맘때 아크로밧 콜라보를 했었잖아. 그때 했던 부츠가 1년 내내 많이 신었다 보니까 무늬가 정말 많아서 살짝 변형해서 더 예쁜 신발을 만들어봤어요. 이번에는 부스럽게 이렇게 앞에 테슬 디자인을 넣어봤어요. 앞코가 이렇게 뾰족한 부츠를 작년에도 했었는데 이번 시즌 거를 신어보고 대표님께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대표님 근데 이거 편한 것 같죠?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스타킹만 신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양말을 더 신을 때도 있잖아요. 약간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디자인해주신 것 같아요. 보이기에는 얄쌍해 보이는데 여유가 있어서 편하게 느껴졌어요. 오늘도 신고 있어요. 내가 발볼이 되게 넓잖아. 항상 뾰족한 신발 신는 거에 로망이 있었거든요. 보통은 동생 우리가 저희가 샘플을 신어볼 때 뾰족한 디자인을 대부분 1차 샘플을 받아보고 이거 좀 발볼 넓혀주세요 이러잖아. 근데 이번에 부츠는 신기하게 너무 그런 요청을 안 했던 것 같아. 이번 거는 정말 편하게 잘 나온 것 같아. 엄청 가벼워. 근데 이 디자인 자체가 작년 것도 화이트는 봄에도 신고 막 1년 내내 너무너무 잘 신어서 3월, 4월에도 구매할 수 있게 링크 열어달라고 요청을 진짜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리뉴얼된 게 나와서 엄청 기뻤어요. 두 번째 부츠는 저희가 처음 보여드리는 부츠예요. 이번에는 좀 편한 부츠를 준비해봤어요. 야옷솔이 운동화 같잖아요. 이거는 그냥 정말 운동화에 위에 발목이 올라온 그런 신발이야. 나는 이 부분이 엄청 편하더라. 부들부들해. 부들부들해. 특히나 이 화이트 부츠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게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막 반짝이가 붙어있어서 그런 게 떨어지는 털이 아니라 이 가죽 자체에 좀 반짝반짝하는 소재가 이미 박혀있는? 부드러운 반짝이? 좀 오묘한 흰색이에요. 뒷부분도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올라와요. 올해는 편한 부츠가 다시 유행이더라고요. 뾰족한 거는 조금 시크한 느낌이 나는 옷에 잘 어울린다면 이거는 그냥 캐주얼하게 청바지 같은 거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스커트에도 신고 있는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스포티하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 이 화이트 솔이 굉장히 포인트가 돼. 유니크한 첼시 부츠가 완성되는 그런 느낌. 부츠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진짜 필수템. 양말입니다. 이거 색깔 너무 예쁘죠? 근데 이게 5개가 세트예요, 무려. 근데 저희가 이 양말도 되게 요청사항이 많았거든요. 이 길이가 완벽한 양말이 없다. 맞아. 그런 얘기를 항상 했었잖아? 부츠를 신었을 때 끝에 이 양말이 살짝 보이는 게 진짜 이쁘거든요? 센스의 포인트가 되잖아. 맞아. 무엇보다 재질이 이게 극세사 재질이어가지고 엄청 따뜻해요. 그리고 엄청 부드러워. 필수템이니까. 양말은 있으면 신으니까. 근데 아크로밧 부츠하고 신으면 더 잘 어울리는? 완전 세트. 저희가 이번에는 가방을 6개를 준비했어요. 이 두 개의 가방이 사이즈 큰 걸로는 유일한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좀 재밌게 활용이 가능한 백이에요. 일단 오픈이 되게 신기해요. 앞부분이 이렇게 자석으로 닫히는 거고 끈이 좀 재미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긴 끈으로 되어 있는 가방이에요. 조금 밑으로 당겨서 매듭을 몇 번 더 만들어주면 귀엽게 숄더백으로 멜 수 있는 기장으로 조절이 가능하지. 저는 크로스백을 좋아하거든요. 엄청 짧은 크로스로 이렇게 매기도 했었어요. 이 부분을 묶어주셔도 되고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쉐입은 제대로 잡혀있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청 가벼워요. 안에도 포켓이 두 개나 있어요. 지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반대편에는 지퍼 없이 그냥 열려있는. 저희가 아크로밧에서 이 스타일을 가지고 처음 해보는 거예요. 나 이거 받아보고 좀 놀랐던 거는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솜털 같은 무게감이에요. 이거는 그냥 설명이 많이 필요 없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제가 여기 오늘 디카까지 넣어서 가지고 왔었거든요. 여기 안에 뭐 팩트나 당연히 다 들어가고요. 이 정도? 되게 여유 있게 들어가지. 그 좋은 점이 스트랩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짧게 매도 되고. 이렇게
생각보다 손이 잘 갔어요. 그 요즘에 패딩 입으니까 약간 몸이 부해져서 그냥 이거 하나 매면은 편한 가방. 저희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벨트백. 이 가방 진짜 재밌어. 벨트로 멜 수 있게 두 개의 구멍이 있고, 저희가 또 크로스백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가죽끈을 하나 더 드립니다. 이 고리에다 채우시면 크로스백이 된대요. 이 오픈 디자인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이게 되게 빈티지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끈 다 떼고 클러치로 제일 많이 썼어요.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약간 작은 클러치 느낌으로 들기 너무 예뻤어요. 저는 벨트백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다른 벨트백은 다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들어. 근데 이거는 멋있잖아. 원피스 입으셨는데 위에 벨트 두르고 싶을 때 있잖아. 포머랑 코트 입고 벨트백으로 하시기에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전 이렇게 귀엽게 매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기 앞에 포켓이 또 있어. 핸드폰이 딱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예요. 목도리를 이제까지 7번의 시즌 중에 단 한 번만 진행을 했었어요. 그 목도리가 인생 목도리였는데 왜 판매를 안 하시냐. 그리고 그때 너무 빨리 품절돼가지고 너무 죄송했지. 저희도 너무 아쉬웠던 아이템이 목도리여서 이번에는 5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짠! 이거 진짜 예쁘지? 딱 크리스마스 느낌이야. 맞아. 어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있는데 다 조화로울 수가 있지? 이 목도리가 제일 손이 많이 갔어. 왜냐면 모든 톤이 다 있어서 어떤 옷을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코디하는 거 잘 모르겠다, 난 그냥 목도리 하나로 겨울을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 완전 추천드립니다. 저희 목도리는 진짜 퀄리티가 정말 대박이에요. 일단 너무 가볍고요. 완전 부드럽고 양면입니다. 뒤에가 완전 그냥 심플한 헤링본이에요. 목에 둘렀을 때도 헤링본이 같이 섞여서 이렇게 느낌이 나니까 엄청 고급스럽고 멋있죠. 무게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무거운 걸 진짜 싫어해요. 숄로 둘러도 될 정도의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촉감이 너무 좋아요. 이건 근데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 전에 구매하셨던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신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체크도 진짜 조합이 너무 예뻐. 약간 남색과 브라운, 그리고 끝에 술 달린 게 너무 귀여워. 위에 헤링보니 색깔이 이렇게 톤다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내 옷에 지금 잘 어울리지 않아? 이거 두 개는 그냥 어느 옷에나 다 잘 어울려. 컬러가 너무 예쁘죠? 진짜 멋있어. 체크의 짜임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직선하고 사선이 합쳐져 있어서 좀 멋있는 것 같아. 이 정도 내려오는 길이 진짜 없어서는 안 돼. 블랙 앤 화이트. 체크의 패턴 자체가 아까랑은 완전 다르죠? 스티치가 가요. 뭔가 큰 바늘을 꼬맨 것 같은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술이 좀 더 짧아요. 저는 이거 숄로도 사용을 해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약간 더 재질이 얇은 느낌이 든다, 아까 거보다. 그래서 숄로 하기 완전 좋아. 다 잘 어울려. 이건 진짜 그냥 기본 목도리인 것 같아. 얘는 술이 완전 포인트야. 포인트. 이런 목도리 아시죠? 피아노 덮개 같은 그런 보들보들한 재질에 아까 거랑 또 느낌이 좀 달라요. 저는 사실 이거 그냥 부르기도 둘렀지만 꼬아가지고 클래식하게도 많이 맸었어요. 어떤 옷에 걸쳐도 포인트가 되는 발랄한 색깔인 것 같아요. 칙칙함 속에 밝음을 주는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얘 너무 귀여워. 이건 컬러가 3톤이에요. 블루로 시작해서 크림, 그레이까지. 후디 머플러 같은 느낌. 나 이런 머플러 되게 좋아하거든. 왜냐면 더 가볍잖아. 이렇게 했는데 톤이 세 개가 다 보여서 너무 예쁘다. 목도리는 저희가 진짜 완전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이 퀄리티와 가격이 완전 믿을 수 없는 가격이라서 다들 그걸 또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목도리는 이미 제작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여서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품절되기 전에 빨리 선점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저희 이름을 걸고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다음은 반지, 딸랑이 반지를 콜라보 때마다 엄청 기다려주시잖아요. 탄생석! 모든 분들이 딸랑이 반지를 가져가실 수 있게 1월부터 12월까지 탄생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탄생석 반지를 하기 전에 이번이 일곱 번째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일곱 개의 참이 달려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딸랑이가 화려해요. 목걸이 딱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야. 볼드한 느낌인데 이 링 자체는 굉장히 가늘어서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끝에 진주 고리가 달려있어요. 진주가 앞에 보이게도 많이 했어. 어디에나 이 고리를 끼울 수 있어서 저는 엄청 짧게 초코 같이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세트로 팔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끝에 이렇게 진주가 달려있어요. 엉덩 니트 입었을 때도 포인트로 진주가 딱 내려와서 너무 예뻐. 이번 시즌 유일한 귀걸이가 하나 있으니까 살짝 울퉁불퉁한 진주 귀걸이? 진주가 동그랗지 않아서 예쁜 것 같아. 저희가 처음으로 준비한 아이템 바로 후디입니다. 후드 뒷부분인데요, 여기 모자 아래 로고가 숨겨져 있어요. 너무 귀엽죠? 저희가 모자로 이 로고를 이렇게 싹 가려놨어요. 그리고 안에 기모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따뜻해요. 아우터 안에 가볍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리본템이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 목도리랑 같이 하면 또 진짜 예쁘겠다, 그치? 이런 느낌? 벌써 예뻐. 총 네 컬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린, 그레이, 블랙, 화이트. 새로운 로고 아니에요, 이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연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같이 따뜻한 연말 보내봐요. 안녕!